죄는 두려움을 낳나니.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.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완료시켰습니다. 아멘! 할렐루야! 할렐루야! 우리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참 아멘 안 해요. 그런데 이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좀 바꿔보겠습니다. 할렐루야! 아멘!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피의 공로로 회개하여서 죄를 해결함 받았습니다. 아멘! 우리는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? 내가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? 이렇게 나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. 오히려 육신아, 내가 너를 잊고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다, 너무 고생스럽다, 너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 내가 속썩고 살고 있다, 나는 이 육체를 한 줌의 흙으로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살고 싶다, 이 정도로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의 믿음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라고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. 아멘. 21절 말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.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있지요.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. 와,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쳐요. 와, 귀신도 쫓아내요.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,000명을 먹이세요.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어버려요.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?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?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, 좀 지위가 높은 사람,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굽신굽신하죠, 사람들이.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으리으리 번쩍번쩍한 것 들고 다니고 타고 다니고, 그리고 그런 거 막 치장하고 다니고,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죠. 와,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높여주죠. 그런데요,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었을까요?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화려한 분이었을까요?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실까요? 온 천지 만물이 그 말씀 한마디에 생겼습니다.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.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. 그렇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오늘 밤이라도 너 됐어, 너 이제 그만 살아 하고 부르신다면 꼼짝없이 붙들려 들려 올라가야 할 그런 나 때문입니다. 그가 상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.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 내가 당해야 할 것을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.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는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귀등으로 넘겨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샅샅이 알고 샅샅이 보고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,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. 그리고 그가 찔림으로 나의 허물이 벗겨졌다. 아멘! 그가 상함으로 내 죄악이 사라졌다. 아멘!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. 나의 억눌림,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고통, 나의 이 저주가 해결되었다. 아멘!